네. 안녕하세요. 소병태입니다. 팬분들 궁금한 점을 저한테 질문 몇 개 보내주는데 제가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. 저는 솔직히 언어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영어든 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, 태국어 다 문법도 다르고 쓰는 그런 목소리도 발성도 다르고 그래서 방법은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익숙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언어는 일본어. 아직 혼자서 배우는데 뭐 앞으로도 뭐 선생님 같이 공부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저는 그 Red Dragon 어떤 보아뱀 같은 종류예요. 여기는 뭐 아침에 맨날 밖에서 햇빛도 받아야 되고 다음에 따뜻한 물 여기 샤워해 주시면 뭐 어떻게 말하지 그 Digestive System? 그런 소화를 잘 할 수 있다. 그렇게 뭐 맨날 그렇게 시켜야 되고 다음에 음식도 항상 fresh한 야채와 벌레 밸런스 맞게 줘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동물인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그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근데 부모님이 딱 뭐 그림 그리면 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애기 때는 몇 번 딱 주말마다 뭐 그림 학원 다녔어요. 근데 그때는 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. 근데 이제 나이 좀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다 크고 이제 좀 자기 생각 하는 테니 SM 와서 뭐 연습생 시작하기부터는 그때는 그림 진짜 엄청 좋아하고 저한테는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인 것 같아요. 있어요. 저는 탈이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뭐 알다시피 옛날에 춤췄다 다친 적 있어서 이젠 제가 항상 다리 운동 자주 하고 다음에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요즘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고향에 있기 전에는 그냥 딱 음악 듣고 뭐 영화 보는 곳 제일 릴렉스한데 이제는 아침이랑 저녁에 스케줄 마무리하고 숙소 와서 같이 뭐 고양이랑 같이 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저한테 되게 릴렉스한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 고양이. 네, 이제는 제가 여러분 궁금한 점을 다 대답했으니까요. 앞으로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. 바이바이.